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광고 최태호입니다. 요즘 세종시 교육이 꼴찌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세종시 교육 올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학교장 책임 경영제로 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학교장, 담임교사, 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1년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1년, 3년 충분히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58명이 이른바 S카이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는 문구를 한번 보았습니다. 용인의 어느 고등학교는 스카이 대학에 230명을 한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58명 정도 보낸 것 자랑할 것 결코 아닙니다. 세종시에서는 잘하는 아이들은 더 높은 대학, 더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공부하기 싫고 또 문화적으로 능력, 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 꿈과 재능을 살려서 더 나은 미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